갑자기 왜 웃어? 또 변태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변태라니? 여자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발바닥 만지려고 몰아세우고 먹을 걸로 유인해서 넘어뜨리고 그랬잖아. 그 미친 고양이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런 엄마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거 보면 기적이다, 기적. 에헴. 어릴 적엔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자랐어. 보통 그렇지. 어릴 때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 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래서 주기율표도 다 외우고 말이야? 시끄러! 설마 또 삐친 거야? 아니거든요.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주연은 너라고. 근데 너 진짜 재벌이세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 것도 어릴 때부터 받은 영재교육 때문이란 말씀? 그럼 정말 재벌집에서 자란 거야? 그래, 카노스에서는 3대 재벌가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 아버지는 카노스에서 제일 가는 은행의 소유주야. 진짜? 진짜고 말고. 우리 가문은 고객과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어. 은행의 모토는 신용, 그리고 고객 만족이니까. 그럼 후계자 교육을 받아온 거야? 당연하지. 후계자 교육에 주기율표 외우기도 들어가? 당연하... 너 자꾸 짜증나게 할래? 미안. 그럼 너 형제도 있었어? 형 하나랑 동생 하나가 있었어. 그럼 누가 이길 건지 경쟁도 했었어? 당연히 했지. 야, 바보 주인. 응? 너 설마 내가 첫째나 막내보다 뒤떨어진다거나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게 당연하잖아! 첫째 형은 맨날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막내는 다른 여자 토끼한테 빠져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글도 제일 먼저 읽었고, 내가 아버지한테 칭찬도 제일 많이 들었고, 내가 후계자에 제일 적합했었단 말이야! 내가 제일 뛰어났는데! 셋 중에서 내가 제일 총명하고 글도 많이 읽고! 지우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했으면서, 소중하다고 했으면서, 속으로는 형을 더 좋아한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형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잖아.
여자들은 원래 그래? 어느 게 더 잘났고 못났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전부 다 똑같이 생각하는 척. 그런 거 확실히 말해주지 않으면 착각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기대 안 하잖아! 그렇게 바보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였다면. 어머니가 날 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어머니! 어머니! 이것 봐요. 여기 쌓인 책들 다 내가 읽은 거예요. 형이랑 동생은 책을 안 좋아하나 봐요. 난 책 읽는 게 즐거운데. 미란이는 정말 부지런하구나. 빨리 커서 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아버지를? 응!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은행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 형이랑 동생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너희는 다 똑같이 총명하단다. 하지만 형보다는 내가 책도 더 많이 읽고. 내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 엄마한테는 너희 모두 소중하단다.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엄마는 항상 모두 다 소중하다고 했어. 누구 하나 잘난 것 없이 모두. 지우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난 어머니의 본심을 알았어. 주인 어른께서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은행은 누가 이어받는 걸까요? 역시 총명한 둘째 아들 미라님이시겠죠? 그렇고 말고요. 첫째 도련님은 너무 허약하고 셋째 도련님은 너무 방탕하시잖아요. 당연히 첫째가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형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하다고요! 미란아,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하거라. 뭐라고요? 이때까진 네 아버지 때문에 널 돌봐준 것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어. 뭐?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날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 했어. 내가 집을 나가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날 미워하기 시작했어. 단지 내가 입양한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단다, 미란아. 너는 가업을 이어나갈 자격이 없어! 저도 똑같이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요! 달라! 너는 씨앗부터 다르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거라. 넌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소중하다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정말로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날 버리면 어떡하냐고! 많이 힘들었지. 힘든 정도냐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공부했던 건 다 쓸모없어지고 가족을 하나뿐인 가족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졌는데. 가족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렸는데. 지우야.
괜찮아. 이젠 내가 옆에 있어줄게. 모든 게 쓸모없게 느껴져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나 힘들었던 기억들을 전부 다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걸 설계하면 되잖아. 재벌 2세보다 더 멋진 미래를 말이야. 나중엔 쓸모없이 느껴졌던 것도 모두 네 힘이 될 거야. 너처럼 인생 설계를 시작하란 말이냐? 응. 너 같은 바보보다는 내가 100배 더 잘할 거다. 그럼 넌 나보다 똑똑하잖아. 치, 이제 이거 놔. 내가 여자도 아니고 왜 안겨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넌 여자라는 자각이 너무 없어. 야, 마술쟁이. 너지?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이런 기분 나쁜 꿈속 세계는 내 녀석 집밖에 없지. 잘 지내셨나요? 흥, 여전히 기분 나쁜 놈이로군. 여전히 불만이 많으시군요. 게임이 재미없으신가 보죠? 이게 재미있고 없고 문제야? 너 같은 변태가 만들어낸 게임이란 게 문제지. 칭찬 고맙습니다. 너 말이야, 그 녀석을 어쩔 셈이야? 우리 히로인 말인가요? 이런, 히로인이 저를 부를 때까지 저는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걸 잊으셨나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거나 이 게임에 참여한 자들만 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알아! 근데 내가 사라지면 그 녀석은 아마 널 찾을 거야.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그녀가 당신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질까요? 이 녀석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 다 알아, 이 스토커 자식아! 재미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질투나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왜 나타난 건데? 빨리 말하고 돌려보내줘! 당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당신의 소망은 가족을 파산시키는 것이었나요? 축하드려요. 그 소망 한 달 후면 이루어지는군요. 한 달? 이 게임은 한 달 후에 끝나거든요. 뭐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한 달 남았군요. 젠장. 야, 마술쟁이. 왜 그러시죠? 나 소망을 바꾸고 싶은데. 이런 변덕쟁이시군요.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야? 일단 들어보기나 할까요? 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소망 같은 거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제. 가족에게 재난을 안겨주지 않는 건가요? 좀 재미없어지는데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소망을 바꿔줘. 내가 이 세계에 머무는 걸로.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어딨어. 고객이 왕이지. 아쉽게도 전 이 바닥에서 독점적인 업체라서요. 뭐야?
전할 말은 모두 전했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나 소망 안 이뤄줘도 된다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히로인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지우, 너 뭐 하는 거야? 뭐야? 보지 마! 절로 가! 응? 왜? 못 쓰는데. 넌 몰라도 돼. 너 연애소설 집필하니? 아니거든. 넌 몰라도 되거든.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진짜 소설 쓰는 거 아니야? 너는 몰라도 된다니까.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절이 안 가? 야, 다시 와봐. 왜 그래? 우리 나가자. 뭐?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자니까. 뭐해? 빨리 준비해. 알았어. 왜 갑자기 밖에 나오자고 한 거야? 데이트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근데 아까 쓰던 거 진짜 연애소설 아니야? 아니거든요. 몇 번이나 같은 말 하게 할래? 궁금하니까 그렇지. 자. 뭘 멀뚱멀뚱 봐. 손 한두 번 잡아봐. 웃지 마. 그래? 좋다면 다행이네. 또 어디 갈까? 야, 가고 싶은 곳 다 적어놔. 갑자기 왜 그래 너? 만일을 대비해서 이곳저곳 가보는 거야. 만약 내가 사고 같은 거라도 당해봐.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면 가고 싶었던 데에 못 가잖아. 보험 들어 넣을까? 장난치지 마. 야. 응? 너 인생 설계는 잘 돼가냐? 아. 그냥 응이 뭐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걱정되잖아. 너 오늘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평소엔 어땠는데? 평소엔 맨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 내가 언제, 멍청아, 바보 아니야? 왜 웃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려 너는. 어? 바보. 넌 진짜 바보야. 너 무슨 일 있어? 지금은 가만 내 말만 들어. 안 그러면 할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너 말이야. 이제까지 밥 챙겨주고 산책시켜주고 짜증 다 받아주고 큰소리 내도 뭐라고 안 하고 바보라고 놀려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남자로 인정해줘서 피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고맙긴. 앞으로도 더 받아줄 각오 돼 있다고. 지우야. 다행이다. 응? 널 만나서 다행이다. 로맨틱한 대사는 이걸로 끝! 뭐, 이 정도 대사도 칠 줄 알고 나도 꽤 로맨틱한 남자지? 맞다고 해, 빨리! 응, 맞아. 내가 먼저 잡아야지. 넌 여자가 왜 이렇게 뭘 모르냐? 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고? 야, 이 바보야. 네가 시도 때도 없이 잡는 거지. 책 좀 읽어라.